59A가 936세대, 59B가 302세대. 굉장히 많이 분양하죠. 그래도 여기는 가좀 높은 사람들이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는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높을 거고. 59C가 149세대 분양하는데 여기가 이제 9억비였잖아요. 그래서 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 쓰면 됩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엘입니다. 드디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오늘은 이 모집 공고를 함께 보면서 청약 전략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릴게요. 어떤 평형, 어떤 타입이 인기가 좋고 또 어떤 게 인기가 없어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가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물량 매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은 신도시급의 대형 단지죠. 물론 더 좋은 주거지역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여기서 아이들 초중고를 다 보내고 계속 살아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죠. 총 세대수가 12,000세대고 분양 물량이 무려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분양 물량이 중소형 평형이고 타입이 또 여러 개입니다. 평형별로. 그래서 눈치 싸움으로 경쟁률을 낮추는 게 가능해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반 분양 물량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또 일반 분양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은 조합원 물량도 있습니다. 조합원 물량이 이제 풀려요. 그 말씀도 드릴 거예요. 자, 일정 살펴봅니다. 분양 일정입니다. 모집 공고 났고요. 특별 공급이 12월 5일 날. 그 1순위 청약이 12월 6일 날. 2순위 뭐 의미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12월 15일 날. 계약은 1월 중에 계약하게 되겠네요. 자, 이게 일반 분양 일정이고요. 조합원 물건은 12월부터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일반 분양이 끝나는 당첨자 발표하고 이제 계약하는 그 시점에 맞물려서 조합원 물건이 매매가 가능하게 돼요. 투기 가열 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몇 예외 가능한 그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극소수의 조합원 물량만 매매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12월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 확 늘어나게 돼요. 착공 후 3년이 지나고 입주 시점까지는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고 이것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착공 후 3년이 되는 시점이 2022년 12월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조합원 대부분의 조합원 물량이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거래 금지였으니까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거래가 되는 물량이 아주 조금 있었던 거고 이제는 모든 물량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 조합원들 중에 다주택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입주 전에 물건을 털어야지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 가세가 될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입주 전에 매매하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매수자분들. 그래서 둔촌주공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하고 떨어진 분들, 그리고 청약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역시 내년 초부터 입주 전까지 2025년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조합원 물건이 많으므로 골라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가 너무 커서 이렇게 1단지, 중간에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5호선 둔촌동역이 있는 쪽이 1단지고요. 이쪽이 이제 중소형 평수가 많아요. 역 근처에. 그리고 9호선 둔촌 오준역이 있는 쪽이 4호선입니다. 역시 이쪽도 역 근처에 중소형 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가 중간에 가장 중간에 있는데 2단지는 전부 다 중대형 평수로 구성돼 있어서 요번에 일반 분양 아예 안 합니다. 자, 4단지는 이 위쪽에 있어요. 4단지도 중대형 평수 위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둔촌초가 여기 있고 위례초가 여기 있고 동북중고 중고등학교 있고 또 신설학교도 여기 생긴다 그럽니다.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에서는 단지 내에 있는 학교를 안전하게 걸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여기 중앙에 이쪽 2단지 중앙에 운동시설 커뮤니티가 큰게 있고요. 또 4단지 이쪽으로 커뮤니티가 쫙 들어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형 평수는 여기 그 지하철역 근처 1단지, 3단지 쪽에 있고
그리고 대형 평수는 여기 그 산을 바라보게 이쪽에 대형 평수가 있는데 전부 다 조합원 물량. 그리고 1단지 2단지를 가로지르는 요 가운데 판상형으로 제일 좋은 37평형 이쪽도 전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안 나옵니다. 참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재미난 얘기 할 거예요. 유형별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확인할 건데요. 8호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가점 제곱 추첨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가정을 한번 세 가지 해보죠. 첫 번째는 미달 없이 경쟁률이 꽤 높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점이 높지 않다. 좀 낮은 편이다. 라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당첨되고 싶다. 이 세 가지 가정 하에서 어떤 거를 신청해야 되나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2구 A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건 지금 일반 공급 쪽이에요. 특별 공급 제외하고 일반 공급만 보겠습니다. 자, 2구 A는 그냥 원룸 스튜디오형입니다. 좀 이따 평면도 볼 건데요. 그리고 또 일반 공급 세대수가 너무 작죠. 별 의미 없고요.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3구랑 4구. 이게 투룸의 복도식입니다.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할까 생각을 해야죠. 자, 나는 투룸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3구랑 4구 중에 어떤 걸 넣을 것인가. 평면도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4구 A가 3구 A보다 더 크고 더 좋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뭐가 더 많을까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방 두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 어차피 3구 A나 4구 A나 똑같이 방 두 개의 복도식이기 때문에 3구 A에 더 몰릴 것 같아요. 4구 A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이쪽은. 자, 5구 타입 봅니다. 5구 타입은 굉장히 재밌어요. A에서 E까지 타입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5구가 24평형 방 3개짜리고 5구 타입까지 24평형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A, B, C, D, E가 있어요. 이거는 평면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84 타입. 84 타입은 여기는 이제 대출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그나마 84 타입이 낮을 거고요. A에서 와, 무려 이렇게 여러 가지 A, B, C, D, E, F, G, H까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평형은 동일한데. 그러면 여기서 눈치 작전 잘 쓰면은 내가 가점이 좀 낮다고 해도 당첨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재밌어요, 아주. 이건 이제 평면으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구 A타입입니다. 이게 9, 14평형인데요. 그냥 원룸 스튜디오 형이에요. 뭐 특별히 뭐 볼 거 없죠. 그리고 A타입만 있으니까 제일 그냥 작은 거 쓰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고요. 자, 3구 A타입. 역시 복도식에 방 두 개, 그냥 기본형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확장을 한 모습. 3구 B도 있어요. 근데 3구 B는 일반 분양 물량이 안 나왔죠. 3구 A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3구 B가 3구 A보다 더 좋아요. 여기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침실이 더 크거든요. 확장하면은.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전부 다 이걸 선택을 해서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심플해요. 그냥 3구 A랑 4구 A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4구 A는 아까 3구 A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조금 더 크고 더 좋겠죠. 하지만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3구 A랑 4구 A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4구 A를 하면 되는데 그냥 방 두 개만 되는 사람들이 3구 A에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4구 A가 또 비싸니까. 자, 5구 타입. 5구 타입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5구 A 타입.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24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 5구 A 타입은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구 B 타입. 5구 B 타입도 이거는 판상형이 아니라 탑상형인데 구조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오히려 저는 이게 5구 A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자, 5구 B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5구 C예요. 자, 5구 C가 말 많은 그 부엌뷰예요. 부엌뷰. 부엌뷰이기 때문에 여기가 경쟁률이 좀 낮을 것이고 실제로 부엌 쪽에서 뷰를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슈화만 되지 실제로 사는데 불편함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구 C를 넣으면 되겠네. 그냥 좀 가점이 낮다고 하면은, 그죠? 자, 5구 D 타입. 5구 D 타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조가 좋아요. 아까 5구 B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탑상형인데 아주 구조 예쁘게 잘 나왔어요. 자, 5구 E. 5구 E도 탑상형인데 구조가 아까
나온 것들이랑 약간 다른데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자, 59 타입은 이렇습니다. 59A가 936세대, 59B가 302세대 굉장히 많이 분양하죠. 그래도 여기는 값 좀 높은 사람들이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는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높을 거고 59C가 149세대 분양하는데 여기가 이제 부업비였잖아요. 그래서 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 쓰면 됩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그리고 59D나 59E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세대수가 좀 작죠.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59C 쓰시면 되고, 내가 가점이 높아서 그냥 제일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럼 59A나 B 중에 쓰면 되는 거고, 59D나 E는 얘는 약간 좀 세대수도 좀 적고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라 그러면은 그냥 저는 59C 쓸 것 같아요. 뭐 다 비슷한데 무조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84 타입 볼게요. 84 타입은 더 재밌어요. 자, 84A. 와, 84A가 이게 구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조합에서 돈 들여서 새로 설계를 해서 구조가 더 좋아졌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방이 3개고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알파 공간이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드레스룸도 창이 있어서 이거 방처럼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주방 식당 쪽에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큽니다. 옆으로. 이거는 43평형보다 식탁 놓는 공간이 더 커져요. 드레스룸 충분하고 알파 공간 충분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 34평 중에 이거보다 더 좋게 구조를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B타입입니다. B타입은 A타입이랑 똑같은데 알파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A타입보다 좀 나쁘겠죠. 자, C타입입니다. C타입은 옆으로 삐뚤어졌는데 C타입도 A, B타입이랑 똑같아요. 다만 A타입보다 B타입보다 이 C타입의 알파 공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인기가 더 없겠죠. 자, D타입입니다. D타입은 이제 탑상형으로 오는데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이 D타입 같은 경우는 장점이 알파 공간이 굉장히 커져요. 아까 ABC보다 알파 공간이 커지고, 그리고 뭐 구조 뭐 괜찮습니다. 단점은 식탁 놓을 공간이 뭐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작아져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드레스룸이 좀 작고 드레스룸에 창이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842타입이 그 말 많은 부엌뷰잖아요. 자, 그러니까 842타입 쓰면 돼요. 좀 가점이 부족하신 분들은 실제로 부엌으로 옆에 안 봅니다. 그냥 한기만 하면 되고요. 거실뷰가 중요한 거고, 다만 이 842의 단점은 이 부엌뷰보다도 알파룸이 없습니다. 알파룸이 없고 이렇게 팬트리가 있어요. 드레스룸은 창이 있어서 드레스룸도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84F타입은 올림픽 공원 쪽에 있어요. 그리고 뷰를 중심으로 설계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창이 크고, 다만 여기는 역시 알파룸이 없고 여기는 팬트리도 없네. 그리고 드레스룸도 좀 작고, 그죠? 다만 방이 크고 뭐 전망이 좋다. 그 정도 장점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G랑 H는 이제 비슷합니다. G랑 H는 아까 ABC랑 비슷한데 그냥 알파룸이 없고 팬트리가 있는 겁니다. H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84타입 한번 살펴볼게요. A에서 H까지 있습니다. ABC는 비슷했어요. ABC는 비슷한데 A가 가장 좋습니다. 점점 나빠지죠. A는 가점이 좀 헷갈린다 하면 쓰시면 안 되겠네, 그죠? B나 C 중에 쓰시면 되고, D타입도 상당히 좋습니다. D타입은 또 이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D타입도 경쟁률이 꽤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 E타입 굉장히 많이 분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E타입 쓰면 돼요. E타입 실제 사는 데는 별로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 E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좀 가점이 낮다는 전제 하에서, 꼭 돼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리고 84F는 이게 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또 G랑 H는 이제 비슷했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점이 높고 제일 좋은 거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제 84A랑 84D 중에 고르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눈치 작전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무조건 돼야 되는 쪽으로 하면은 이제 842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부업뷰는 싫다 했을 때 G나 H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F는 세대수도 작고 또 이쪽을 특별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B나 C도 C도 좀 이게 괜찮아요. 괜찮다는 의미가 별로 안 좋아서 인기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A랑 B랑 중첩되는데 A랑 B보다 C가 알파룸이 많이 작으니까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반 분양이 끝나면은 또 이제 조합은 물량을 매매할 수 있으니까 둔촌주공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입주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그러한 단지입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